지금부터 2020년 10월 10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27장 부르시겠습니다.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로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지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의 평안함을 위해서, 구속사 말씀의 전 세계 전파를 위해서, 그리고 본교회와 모든 말씀의 지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늘푸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성전이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직분자들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 강건하심을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시간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지난 밤에 잘 자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늦게 오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설치를 사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오십시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유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로 잘 끌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병과 마음이 되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안보가 바로 튼튼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아버지, 나라가 아버지만을 잘 구성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그 나라 앞당겨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마지막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힘쓰는 이 모든 성령들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천하 정권을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믿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이게 힘쓸 수 있는 모든 성령들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평강제국교회와 국내에서 오신 말씀의 지교회, 또 갑주교 사신 말씀의 지교회들 우리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높은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한마음 한뜻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이 아버지 앞에 봉헌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 맡기신 직분에 정성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영권의 강건하심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로나 우로나 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능력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원조의 힘과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아버지, 지금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가슴이 이해가 되어 깨달아지고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상실한 이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험을 아버지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사랑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아버지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지켜보아요 주셨다가 이렇게 새벽에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강권적으로 깨워주시고 말씀 앞으로 나와서 아버지 앞으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께 상달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구속사의 말씀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우리 본교회 평강제일교회와 국내에 피로 값주고 사신 모든 말씀의 지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밴쿠버 지역에 아버지의 뜻이 계셔서 이 구속사 말씀 전파를 위해서 우리 늘푸른 교회를 세우신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연분연 날이 갈수록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전을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그날이 앞당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맡겨주신 직분에 늘 감사하면서 생명 다해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숨을 쉬고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참 사람됨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첫 출발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의 당연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상실하고 말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인간의 현 주소를 점검해 보고 회복하는 비결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대지로 범죄함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범죄함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타락한 인간의 현 주소를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당신과 같이 영광스러운 왕권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천하의 만물을 다스리는 큰 권세를 당신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한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진노의 자녀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2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소식도 없이 빠져나가고 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해 주시고 쉬지 않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러한 예수님의 심정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존재는 아니었는지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한 것도 죄입니다. 또한 정성다하여 찬송 부르지 못한 것,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내 자신의 일을 구한 것, 이 모두가 다 죄입니다. 죄의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후회받을 영광도 받지 못하게 되며 결국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는 인간성 상실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범죄는 하나님의 영광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나 자신도 잃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부끄러움으로 바꾸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부끄러움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을 버려두어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결코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죄악의 부끄러움과 바꾸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상실당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착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상실당한 사람은 자신의 부끄러운 욕심과 정욕, 또한 부끄러운 생활을 오히려 자랑으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사람들은 영적으로 간음을 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오락으로 자기 하나님을 삼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권력으로 하나님을 삼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상실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저의 부끄러움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라고 에스겔 16장 20절부터 22절에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시편 106편 19절부터 21절에서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지는 않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3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린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스바냐 2장 1절부터 2절에서는 스바냐 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이러한 백성들을 가리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라고 부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의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들이 바로 우리 자신은 아닙니까? 여러분, 헛된 영광을 구해서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솔로몬 왕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받고도 먹고 마시는 육신의 영광과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심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심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세무궁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상실된 인간은 모두 다 썩어질 영광을 위하여 분주합니다. 또한 썩어질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다 쏟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말씀대로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말씀대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으시고 땅에 있는 욕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아오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신 후에 각자 주기도문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